제가 미리 어떤 장비들을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캠핑을 하시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부터 사서 모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리 사시는 게 그렇게 과히 좋은 게 아닙니다. 어우 추워라. 이거를 껐으면 좋겠는데 차 한 대를 여러 용도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빼게 되면 이 안에 이거는 뭐 짐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오마이캠프가 카페를 여는 거 아시죠? 뭐 오마이캠프 카페 가입하셔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그쪽에다 공유해 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웬만하면 답변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마이캠프 카페 주소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카페에 등록하셔서 재미있는 캠핑카 문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에 동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들이 조금 좀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동차만 찍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뭐 고수들의 캠핑을 엿본다든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하는 채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오마이 캠핑이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출고된 차량들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마이 캠핑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얘기, 캠핑의 얘기들을 실어가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채널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스타리아 5 카고입니다. 제가 스타리아 차량 중에서 추천해드렸던 거는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 그리고 스타리아 5 카고입니다. 2인승으로 했을 때는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도 가능하고 스타리아 5 카고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1열 의자 때문에 그래요. 1열에 있는 조수석의 의자가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안 했지만 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자리에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선택하실 때 3카고는 안 되고요. 투어 사지 마시고 가능하면 라운지하고 5카고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 캠핑 용도로는 그게 맞다라는 거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스타리아 벤 차량 같은 경우는 단열 방음을 완벽하게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 안에는 다 철판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어요. 이 안에가 다 철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쫙 바꿔놓으니까 철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 바깥쪽에 문 창문 쪽에 있는 것들만 조금 노출되고 내부에 있는 데에서 앉아있으면 어떤 차량을 뽑았는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벤 차량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스타리아 차량은 어쨌거나 이것저것 옵션을 넣다 보면 내가 넣고 싶은 옵션을 다 넣다 보면 결국은 라운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운전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원하시다 보면 결국은 스타리아 라운지를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스타리아 나올 때 얘기 드렸잖아요. 아, 자동차도 양극화가 되겠구나. 비싼 거 살 사람, 싼 거 살 사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차가 커졌어요. 스타리아는 스타렉스보다 차가 커졌어요. 요즘은 에어컨을 다세요. 지금 이 차량도 에어컨을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바람 소리 있죠? 이게 지금 에어컨 바람 테스트 하는 중이에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영상을 찍는 겁니다. 지금 에어컨을 5도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풀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전류를 쓰는 게 35A씩을 쓰고 있어요.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기 때문에 밤에 주무시는데 충분한 용량이 되세요.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서 요즘 캠핑카의 추세는 540A 인산철 배터리와 3kW 인버터, 주행 충전기를 60A를 설치를 하시는 게 요새 트렌드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동차 캠핑카에는 이만한 급에서도 이제는 에어컨까지 다시는 게 많이 일반화가 돼 있어요. 자, 이 손님 새 차를 산 게 처음이시래요. 자신에 대해서 정말 큰 선물을 한 거라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희한테 차를 맡기신 분입니다. 그리고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2열에 아무것도 두지를 않았어요. 사실 저렇게 아무것도 두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어떤 장비들을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캠핑을 하시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부터 사서 모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리 사시는 게 그렇게 과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지 말라고 필요한 것들만 넣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인출식 구조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인출식 구조와 식탁까지 그대로 있어요. 870, 660, 700에 620대는 테이블이 이 인출식 구조는 그전부터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세요.
자, 여기 좌탁 기능 이건 넣어놨어요. 똑같은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들을 많이 안 했는데 이 기능들은 원래부터 저희가 있었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부 테이블 사이즈가 850에 620, 깊이가 300 정도 되는 이 인출식 서랍이 있어요. 그리고 내구성은 240kg 내구성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써도 문제 발생 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240kg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부터는 이쪽에 풍부하게 짐을 갖고 다니셔도 내일의 강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들이 그렇게 생길 게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워크스루 기능, 지금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여기를 여는 거를 3단으로 분리하게 해놨어요. 그전엔 두 개로 나눴는데 지금은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세 칸으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다 자, 이렇게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어우, 추워라. 이거를 껐으면 좋겠는데, 차 한 대를 여러 용도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빼게 되면, 이 안에, 이거는 뭐, 짐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동차 하나가 줄 수 있는 그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보세요. 이 앞까지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 270 정도 되는 긴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도 135cm가 나오거든요. 하덱스에서 자전거 두 대를 실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피 큰 짐들을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2열 부분을 보세요. 2열 부분 보면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나왔어요. 이 공간이 150cm의 바닥이 110cm, 이 천장 높이가 1350이 됩니다. 1350이 되고 여기는 천장 높이가 960이 돼요. 자,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스타리아 5카고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면 침상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스타리아의 장점이에요. 그 제가 양쪽 벽장을 만들었는데도 이 안에 있는 침상의 사이즈가 자 기본 침상 사이즈가 지금 16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일 좁은 쪽이 120cm입니다 앞을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은 이 침상 사이즈 길이가 188cm가 나와요. 이 넓은 쪽은 146cm가 됩니다. 이 정도로 넓은 침상이 만들어져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수납 공간들. 자, 여기는 에어컨 자리가 있으니까 에어컨 위쪽에다가 이렇게 둘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저 아래쪽도 포켓들을 만들어서 이 공간 쓰시면 되고, 이 벽쪽도 벽장 안에다가 어느 정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놨어요. 실내에서 쓰는 수납들은 여기다가 수납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에 또 수납 공간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곳곳에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이 스타리아 5카고 같은 경우는 한국계열은 오마이캠프 쪽이 가장 최고다라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단열 방음을 정말 잘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울 단열, 양모털 단열을 하는 거 오마이캠프밖에 없습니다. 이 양모털이 굉장히 비싸요. 압축된 양모를 쓰잖아요. 물을 딱 닫으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건 제가 단열 방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 차 문을 딱 닫음과 동시에 외부에 있는 소음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4도로 설정을 했더니 에어컨이 지금 바람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에어컨 바람이 난리가 아니에요. 자, 요거는 바람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컴프레셔 소리가 아니에요. 컴프레셔는 밖에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실외 밖에서 들려요. 그리고 이 차는 바닥부터 천장, 벽면까지 다 단열 방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차량입니다. 5카고에 대해서는 정말 단열 방음까지 제가 애착을 갖고 만들어 놨어요. 이 5카고는 무조건 단열 방음 합니다. 천장 엠보싱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벽장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철판을 안 보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뒤에가 다 철판이에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양쪽을 벽장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이 철판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 정도의 완성도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철판을 이 엠보싱 재질을 붙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엠보싱으로는 실용적이지 않고 수납 관련된 거로 장을 만들게 되면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